안녕하세요. 정비사 브라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겨울에 차량 관리와 운전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장치인 열선 장치. 영어로는 디프로스트라고 그러는데 프로스트가 서리거든요, 한국말로. 이렇게 서리를 제거해 주는 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철에 바깥에 차량을 주차했다든가 혹은 눈이 많이 오고 영하의 날씨로 온도가 내려갔을 때 주변의 습기에 의해서 차량의 유리창에 습기가 얼어버려서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장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열선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은 자동차 전기에 의해서 그 발열 장치인 열선에 의해서 거기 안에 낀 설이라든가 뭐 습기가 어렸던 얼음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이걸 녹여서 우리가 안전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시야 확보를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열선 장치입니다. 보통 열선 장치는 작동의 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에서 전류를 가장 많이 먹는 것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모터를 돌리는 것과 발열시키는 장치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지금 회로도를 보시면은 제가 회로도를 첨부해 드릴게요. 회로도를 보시면은 여기 회로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일반 헤드라이트라든가 헤드라이트도 전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 헤드라이트 전기의 휴즈가 보통 뭐 20A 혹은 15A 이러는데 지금 보시면 회로도를 보시면은 40A 휴즈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전류를 소모하면서 발열을 시키기 때문에 큰 대전류가 들어가고 대전류가 들어가다 보니까 또 휴즈 대용량의 휴즈 그다음에 릴레이 그다음에 열선을 통해서 바로 열선으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선도 이렇게 두꺼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용량의 전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열선 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키를 ON 하고 그냥 누르면 작동된 게 아니라 전기 히터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안 걸어도 1단 2단 켜면은 히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이 열선 장치는 시동을 걸어야만 나옵니다. 물론 전기 장치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대용량 그 배터리로서도 히터도 나오고 열선도 다 작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전기를 어디서 갖다 쓰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전기장치뿐만이 아니라 이 원동기장치, 엔진이 달려있는 장치 중에서 열선이 작동되는 조건은 시동이 먼저 걸려야 된다. 왜냐하면 전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이 발전기에서 만들어낸 그 전류를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시동이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동이 꺼지면은 시동을 내가 끄게 되면은 운행한 후에 다시 열선 장치는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시동이 다시 걸고 다시 스위치를 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동이 걸려야지 작동되고 두 번째 타이머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타이머가 있냐면은 열선이 우리가 시동을 건 후에 열선이 계속 지속적으로 작동이 되다 보면은 이게 계속 발열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열선이 이미 제거된 후에도 계속 이 열선이 작동하다 보면은 유리창 뒤쪽에 열선이 과열할 수가 있어요. 그 과열하다 보면은 과열된 그 열선이 손상될 수도 있고 가장 큰 문제 또 뒷 유리가 그 과열해서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 회사들은 시동을 건 상태에서 운전자분께서 열선 스위치를 눌렀을 때 어느 정도 기간 타임이 뭐 20분이라든가 30분 후에는 꺼지게끔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의 차들은 또 컨트롤러하고 뭐 엔진 컴퓨터 그다음에 에어컨 히터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다 조인해서 통신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화 돼서 바깥의 온도 아침에는 영하가 내려가서 열선을 켰는데 혹은 따뜻해져서 열선이 꺼지는 시간도 타임도 이 프로그램화 돼서 빨리 꺼질 수도 있고 좀 늦게 꺼질 수도 있고 그럽니다. 바깥의 온도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열선이라는 것은 대용량의 전류를 먹기 때문에 우리가 작동이 불량이 났을 때 휴즈라든가 릴레이 이 대용량 장치들의 전기의 흐름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의 흐름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즈를 거쳐서 릴레이를 거쳐서 릴레이를 또 스위치라든가 컨트롤러 마주해서 대용량의 릴레이를 컨트롤하면 그 대용량 휴즈 릴레이를 거쳐서 열선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이 가장 많은 경우가 뭐냐면은 어느 날 보니까 열선이 제거가 안 된다. 스위치를 눌렀을 때 스위치를 누르는데 불이 들어온다. 그런데 열선은 작동이 안 된다. 서리가 제거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한 80% 90% 이상이 열선 스위치에 눌렀는데 불이 들어와요. 작동 불이. 그러면은
컨트롤러라든가 스위치가 문제가 없는 경우가 한 90% 이상이고, 다른 그 열선 계통이라든가 중간에 배선 계통에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 될 경우에는 먼저 퓨즈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꿀팁으로 나중에 영상을 또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열선에, 뒤에 열선에 쭉 선이 있거든요. 그 발열 장치, 이것을, 뭐 한국말로는 열선이라고 그러기도 했지만 영어로는 그리드라고 그래요. 이 그리드 선들이 선에서 한 번만 찍어보면 바로 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즈 릴레이, 뭐 모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리드 열선, 그 입구의 단자를 체크해 보시면 금방 쉽게, 아, 누구나 정비사가 아니더라도 체크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열선이 안 되는 경우, 노후된 차들은 일부는 되고 또 전체가 또 서류가 제거 안 된다든가 일부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 그리드가 많이 끊어지고 노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끊어지는 원인은 차가 노후되다 보면은 그 발열 장치 그리들이 과열됐다 줄어들다 과열됐다 식었다,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노후돼서 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그 유리창 안쪽을 먼지라든가 습기를 서리를 제거한다고 안쪽을 막 긁으시는데, 그 안쪽에 그 열선이 깔아져 있기 때문에 유리창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유리를 서리를 제거해줘도 되지만은 안쪽을 긁을 때는 안 긁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다면 그 열선이 깔아져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스크래퍼 긁는 걸로 막 억지로 강하게 긁다 보면 그 열선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단자가 노후돼서 녹아서 끊어진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자, 그럴 때는 이베이나 아마존에 보시면 그 열선 그리드라든가 그 단자를 납이 전기가 잘 통하거든요. 납 화합 물질을 페인트 같이 섞어서 이렇게 페인트를 바른 다음에 쭉 칠해서 수리하는 수리 키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리 키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뒷 유리를 전체를 교환하라고 그러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수리 키트로 수리를 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오늘은 테스트 램프를 통해서 간단하게 점검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자, 차량을 보시면은 보통 키를 2단 하게 되시면, 키 온을 하게 되시면은 히터가 작동이 됩니다. 히터는 뭐 지금 작동이 되시죠. 히터가 단수가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작동이 되는데, 이 열선, 뒤에 열선은 키 2단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작동이 안 돼요. 소리는 나는데 불이 안 들어옵니다. 자, 왜냐면 그 설계상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시동을 반드시 걸어야지, 열선을 눌러야지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왔죠. 이게 작동불이에요. 자, 요 열선을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요 스위치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컨트롤 마듈도 거의 한 90% 뭐 99% 가까이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컨트롤 마듈에서 릴레이를 회로도를 보시면 릴레이를 제어하지만 이 첨부된 릴레이 회로도를 보세요. 자, 보시면은 지금 엔진룸 안에 휴즈박스가 있을 겁니까? 휴즈박스를 통해서 전기가 이 차의 바닥을 통해 저기 뒤에 열선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엔진룸에 가셔서 휴즈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휴즈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엔진룸의 뚜껑을 열면 휴즈박스가 있습니다. 대용량의 전류를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로도 F26번에 휴즈를 거쳐서 릴레이로 가게 됩니다. 지금 휴즈를 거쳐서 릴레이로 가서 열선으로 가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휴즈를 체크할 때 빼본 다음에 체크하시고 통전 시험을 해서 하셔도 되겠지만, 여 위에 카바를 조심스럽게 열게 되면 뚜껑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이렇게 열리죠. 자, 이런 상태에서 휴즈를 찍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쪽하고 저쪽 양쪽 다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F26번 휴즈의 대용량의 휴즈고, 휴즈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옆에 또 휴즈 F93번을 보시면은 F93번을 보시면 이 컨트롤 릴레이 컨트롤입니다. 이 휴즈 릴레이 컨트롤을 지나서 HVAC 히터 컨트롤에서 연결해 주고요. 그것은 5A. 지금 그게 F93이죠. 93은 전기 안 들어오죠. 왜 안 들어오냐? 시동이 안 걸었기 때문에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용량의 휴즈는 배터리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시동을 꺼도 들어오고, 이것은 시동을 걸어야 들어오기 때문에 시동을 걸고 한번 다시 체크해볼게요. 엔진 시동 걸어진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지금 아까 40A를 지나서 릴레이 컨트롤되는 대용량 전류를 불러보내고, 여기 지금 F93번이라 했죠. 그 휴즈를 거쳐서 컨트롤 쪽으로 가게 해볼게요. 자, 불이 들어오죠. 자, 그러니까 휴즈가 컨트롤 해도 컨트롤하는 휴즈도 이상 없고,
메인 열선을 시키는 열선을 제어시키는 이 휴즈도 이상이 없고, 그러면 릴레이를 거쳐서 열선으로 가는데, 자, 릴레이가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정비 지침서라든가 오늘 매뉴얼, 자동차 매뉴얼에 보면 어떤 것인지 지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더 빠르게 아주 체크하는 게 뭐냐? 저쪽 열선에 가서 체크하는 것이 아주 가장 빠릅니다. 이 회로도를 막 보고 찾는 것보다 자가정비에 아무것도 모른다, 차에 대해서 릴레이도 모른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열선으로 가셔서 체크하는 게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르게 하는 방법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문을 열고. 자, 문을 열고. 열선은 아직 키질 안 했습니다. 지금 열선이 보이시죠? 지금 선이. 이게 다 열선이에요. 모든 차들이. 그 열선이 지금 와이퍼를 녹여주는 열선도 달려있고, 이 차는 약간 고급차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시동이 걸어놓고 일단 열선이 작동하게끔 열선을 스위치를 누르고, 자, 불이 들어왔죠? 아까 처음에 체크했던 것 같은 휴즈 전혀 다 이상이 없고. 자, 어떻게 체크하느냐. 자, 보십시다. 자,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 이 테스트 램프 하나로 열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제일 가까운 접지가 여기입니다, 지금. 트렁크에 체크하고 물리는 곳, 이곳에 물린 다음에 열선 스위치를 누른 다음에 이 열선 중에 한쪽은 전기가 들어오고 한쪽은 접지입니다. 이쪽을 찍어보든 저쪽을 찍어보든, 자, 이쪽 한번 찍어볼게요. 잘 보세요. 시동 걸어놨습니다. 자, 불이 들어오죠. 이것은 여기까지 전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하나하나하나 찍어보세요. 자, 두 번째 칸. 잘 들어와. 세 번째 칸. 잘 들어와. 네 번째 칸. 잘 들어와. 자, 이렇게. 이것이 여기까지 다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칸칸마다 다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칸에는 들어오고 어느 칸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끊어진 거예요. 이것을 중간까지 가보세요. 점점 약해집니다, 열이. 왜 그러냐면 발열을 하면서 전류를 소모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약해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그라운드 쪽으로 가서는 전류를 다 소모해서 열을 발열시키기 때문에 전기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이쪽은 그라운드 쪽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빠지트예요. 자, 이것이 여기 한 선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선,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이게 다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근데 요걸 하나씩 다 열선을 체크해 봤을 때, 한쪽은 들어오고 한쪽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중간에 끊어진 거예요. 자, 아주 쉽죠? 릴레이도 필요 없어요. 휴즈도 필요 없어요. 이 테스트 램프 하나 가지고 시동 걸어놓고 열선 스위치 누르고 여기 열선 하나만 찍어보면 끝입니다.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보여드렸지만, 일단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차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 제 차를 항상 영상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 보시면은 릴레이를 거쳐서 들어오는 두꺼운 선이 여기가 보이십니다. 두꺼운 선. 이게 납땜에서 여기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를 원래 이렇게 측정해서 재보는 건데, 이 카바를 뜯지 않고도 이렇게 재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은 그라운드가 이렇게 지나서 차체에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라운드 쪽은 전류를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오고, 이쪽 파지티브 열선 제어하는 쪽에만 불이 들어온다. 그리고 처음에 열선이 들어가는 쪽, 이 열선 있는 개수만큼 똑같이 들어와야 된다. 이해가셨죠? 제일 아래든, 제일 위에든, 이렇게 똑같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접지가 잘안 되네.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류가 쭉 가면서 발열을 시킨 다음에 서리를 제거하고 이쪽으로 가서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이 열선만 체크하고, 추가적으로 이 백미러 있죠, 백미러. 제가 지금 영상을 위해서 하나 구해갖고 왔는데, 이 백미러에도 이 안에 열선이 다 내장되어 있거든요. 저쪽에 제가 보이네. 자, 이 안에 열선도 한번 체크해보는 것을 한번 따로 영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죠? 자, 오늘은 테스트 램프가 그렇게 비싸질 않아요. 알리익스프레스 그런 데 보시면은 진짜 2, 3천 원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4, 5달러니까 4, 5천 원이면 하나 살수 있고, 자가정비 하신다면은, 요런 테스트 램프를 아주 저렴한 거거든요. 이게 전구로 된 테스트 램프를 전기전자 모듈에 엔진 컴퓨터 같은 데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역전류가 흘려서 엔진 컴퓨터가 약간 다이오드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손상이 될수 있으니까, 전기 엔진까지 보시려면은 고급형의 LED 타입의
테스트 램프를 사시고 일반 전기를 하신다면은 일반 전구 타입의 테스트 램프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선이 고장 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우리가 겨울철에 시동을 걸고 가다가 열선 스위치를 켰잖아요. 그러고 운전하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10분 뒤에 혹은 20분 뒤에 열선에 의해서 서리가 다 제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열선이 안 꺼져 있으면 내가 끄셔야 돼. 왜냐하면 열선이 안 끄고 계속 운행하다 보면 계속 발열이 된다는 거예요. 서리는 없는데 계속 스스로 발열이 된다면은 알터네이터 제너레이터도 무리가 갈 수도 있겠지만 미세하게 열선이 그 발열 장치가 더 빨리 노후돼서, 왜냐하면 추울 때 열이 발생한 것은 크게 무리가 가진 않지만은 주변의 온도가 따뜻한데 열선이 뜨겁게 발열된다면 빨리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선이 이미 제거 열선에 의해서 서리가 제거됐다면 열선 스위치를 꺼라.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크래퍼 그런 걸로 차 내부의 열선은 긁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너는 썬팅이라든가 스티커를 안에 붙였을 때 이걸 다 뜯어낸다든가 다시 썬팅을 한다든가 그럴 때 거기를 뜯어내면은 열선도 같이 뜯어져 버려서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열선 장치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적인 것은 심오하게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이 정도면 자가 장비에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자, 감사합니다.